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건을 최초 보고한 문건의 원본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오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한 명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. 이 문건은 이 씨가 총격을 받아 숨지기 3시간 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서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본을 제출하며 존재가 알려졌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.